안녕하세요, 제리예요. 오늘은 할로윈데이 특집으로 원피스 피규어 할로윈데이 월콜 시리즈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뽑기로 뽑은 거고요. 정품은 아니고 가품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제가 이거 한 대략 최소 4년 정도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보관을 하다가 네, 이번에 이제 할로윈데이 특집으로 해서 한번 꺼내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례대로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미 피규어고요. 디테일 정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아주 많이 미흡하죠. 딱 가품인 게 딱 표시가 나는데요. 네, 카피 제품이란 게 티가 나죠. 네, 어쨌든 뭐 가까이서 보면은 정말 형편없지만 멀리서 두고 전체적으로 전시했을 때는 네, 이 정도에서 봤을 때는 뭐 크게 무리 없이 전시했을 때는 뭐 귀엽고 깜찍하게 보인다는 거. 그리고 발판하고 지지대가 있어가지고 꽂아서 나미를 고정시킬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발까지 꽂아서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은 자꾸 뜨는데요. 제가 여기를 꽉 안 꽂아서 그런 거고요. 꽉 꽂게 되면은 목이 분리가 되려 그러네요. 뭐 발이 살짝 뜨긴 하지만 어쨌든 요렇게 전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미 다음에는 네, 초파입니다. 귀엽죠? 이렇게 지지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초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호박 모자를 쓰고 있죠.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조로 피규어고요. 네, 호박 위에 앉아 있는 조로, 네, 칼을 이렇게 꺼내려고 하는 네, 그런 조로의 모습입니다. 뒤에도 네, 호박을 네, 메고 있는 건지 뭐 지고 있는 건지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까이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 부분은 좀 조악하네요.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혹시 카피 제품이라서 네, 디테일이 아주 많이 좋지는 않지만 같이 두고 봤을 때 뭐 이쁘니까요. 네, 다음에는 네, 우솝 피규어고요. 우솝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에 뒤에 꽂는 핀이 하나가 없는 것 같아요. 우섭은 여기 핀이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핀이 없는 것 같고요. 누락된 것 같고요. 하지만 발 고정하는 핀이 있어가지고 뭐 넘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늑대 탈을 쓰고 있는 이렇게 우섭의 모습입니다. 네, 상디 피규어고요. 네, 양복을 입고 있고요. 줄무늬 양복을 입고 있고, 네,
입에는 담배를 물고 있네요. 그리고 상디 얼굴 이렇게 생겼고요. 위에는 호박 모자 쓰고 있고요. 유령 이 혼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령 같은 거에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네.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딸려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꽉 유령을 꽉 잡고 있는 그런 피규어입니다. 뭐 퀄리티는 이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냥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브룩 피규어고요. 브룩은 꽤 잘 나와줬어요. 보면은 이렇게 뭔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호박 모자를 쓰고 있고 여기는 뭐 왕관 같은 거 쓰고 있네요. 소울킹 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뒤에 망토 같은 것도 이렇게 두르고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로빈의 모습이고요. 로빈도 꽤 잘 나와준 것 같아요. 역시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흡하죠. 로빈의 모습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모자가 귀엽네요. 유령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 도색 이거 완전히 벗어났죠. 조용과 따로 노는 듯한데요. 혓바닥도 여기에는 미흡하게 칠해져 있는 모습입니다. 뭐 이것도 가까이서 보면은 뭐 정말 형편없는데 그래도 멀리서 보면은 귀엽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인공이죠. 루피. 루피 얼굴은 꽤 잘 나와주는 것 같아요. 그죠? 도색 뭐 이런 거는 혹시나 미흡하지만 그래도 얼굴은 좀 핸섬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밀짚 모자 표현도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상처 같은 거 있는 것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표현 잘 되어 있고요. 바구니도 들고 이렇게 뭐 사탕을 얻으러 가는 걸까요? 밑에는 꼬마 유령도 이렇게 달고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도 뭐 핀 하나가 누락된 것 같네요. 하지만 서 있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원피스 할로윈데이 피규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짠짠짠짠짠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